4명의 지목을 받은 B가 검은 양 후보가 되었습니다. B는 최후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뭐 열심히 한 게 죄라면 뭐 죄 받겠습니다. 근데 아, 왜 눈물이. 나 맞는 것 같아. 편하게 누르세요. 맞는 것 같아. 제가 왕따라고요?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진님을 의심한 것 뿐이고 왕따란 키워드 제외를 한 게 몰랐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거고 그게 이렇게까지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네요. 저 아니라고요. 저 진짜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B라고 확신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지속적으로 왕따 키워드를 피하면서 저를 노린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왕따 키워드는 계속 함구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까지 불러일으켜서 저를. 근데 내일 아니면은 진짜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네, 아니면은 저는 어찌됐든 지금 이님이 올라간 것 중에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저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어제 H도 내고... 사실 그 기사 얘기를 저녁에 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사실. 아니 그거는 내일은 제가 아니요. 저는 최후의 발로 끝났습니다. 이님은 빨리 해주세요. 제가 이님을 믿을 테니까. 아니 저는 그래요. 내일 저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더라도. 저는 그만큼이에요. 근데 진님. 네. 저랑 또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요. 네네. 왕따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빈님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서요. 네. 저도 사실 100% 확신은 못합니다만 네. 왕따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피해온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거 저는 그걸로 유추하는 제발 거. 제발 좀 길을 열어주세요. 제 말을 길을 열어주세요. 제발. 억울한 사람을 계속 죽이는 것 자체가 뒷받침이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 디님은 또 누구? 그러니까 누구와 특정이 아니고 저는 떠올라가야 된다고. 키워드는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정말 또 봉갯불에 콩고무치 올려서 죽였을 때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차피 이 재판은 원래 그런 거잖아. 계속 아니지. 검은양 지목을 다시 합니다.